국가건강검진 수검자를 위한 인지기능장애 상담. 치매는 어떤 병인가요?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에 비해 기억력이 저하되지만 치매는 이러한 정상적인 변화와는 다릅니다. 정상 노인과 치매 노인의 기억력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 개선제를 투약해 볼 수 있으며 아세틸콜린 분해요소 억제제와 MNDA 수용체 기량제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 가능한가요? 치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치매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생선을 골고루 먹습니다. 꾸준히 신문이나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합니다. 술은 한 번에 세 잔보다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현재 담배를 피고 있다면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합니다.